파워모터스 건드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상품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깔싸먼 아반떼 MD 한 대가 입고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차량 2013년식 최초 등록 차량으로 주행거리는 14만 4천 킬로를 이제 달려주고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우선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정색 아반떼 그렇게 흔한 색상도 아니거니와 보통 흰색 은색이 많은 가운데 이 블랙 컬러의 아반떼는 어찌 보면 조금의 희소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옵션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제논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가죽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모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운전대 열선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물론 히팅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 온 가족이 겨울철 차량을 탑승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 시원스런 슈퍼비전 계기판 시안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그래픽 컬러도 아주 이쁜 편이고요. 자, 연비와 실내 공간 면에서도 크게 모나지 않고 우리나라 이 준중형 모델들, 소형 준중형 모델들을 상당히 잘 만드는 편인데요. 공간적으로도 넉넉하거니와 어떤 중고차 시세 방어에 있어서도 매력있는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차종들입니다. 이 차량이 입고가 되어서 모든 소모품과 하부 점검, 이 각 파츠별로 점검을 모두 끝낸 차량입니다. 저희 카카오모터스에서는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소모품까지도 신경을 써서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고차를 인수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그 후에 따른 이 소모품 비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차량들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달려주고 이 옵션까지도 너무나 매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MD. 인터넷 가격은 현재 700만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방송을 보고 오신 구독자분들께는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식이라는 점, 그리고 블랙 컬러, 거기에 옵션까지도 상당한 이런 매력을 보여주는 차량치고는 650만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관도 실내도 모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반떼 MD의 외관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